배기량도 100cc 낮지, 출력은 좀 더 좋지, 그런데 연비는 또 더 좋지,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차가 또 그랑콜레오스가 아닐까. 현대기아가 굉장히 긴장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긴장해야지. 접는 폰, 안 접는 폰도 온 가족이 함께 고속 충전을, 1년 무상 보증까지, 더 작아서 더 예쁜 프리미엄 고속 충전 거치대 파일론. 카빈이? 안녕하세요, 카빈 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지금은 부산 모터쇼의 르노 섹터에 와 있는데요. 르노가 그렇다 한 신차라든지 뭐 풀체인지라든지 그렇다 한 차량들이 출시를 안 했었잖아요. 부산 모터쇼에서 새로운 차를 출시했다고 해서 이곳에 와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오로라라는 가칭을 썼던 그랑콜레오스라는 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르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QM6가 해외에서는 콜레오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QM6의 후속 모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렌토 산타페와 동급의 차량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QM6가 사실 그 차량들 대비 조금 작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 이 그랑콜레오스가 굉장히 크게 변신을 한 것 같아요. 르노에서 또 1.5 터보 하이브리드로 출시를 한단 말이죠. 네. 그 엔진도 굉장히 궁금한데, 1.5 터보 하이브리드라서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합산 출력이 무려 240마력이에요. 투싼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235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출력이 높은 거야. 로장주 엠블럼 아닌가요? 르노 하면은 약간 삼성 자동차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삼성이란 이름을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르노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그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로장주의 모양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육각형 모양의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날개 깃털 같은 느낌도 나고 얼음 조각 같은 느낌도 나서 이 화이트 컬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가니쉬 라인들도 굉장히 이 그랑콜레오스 이렇게 잠깐 콜레오스라는 이 어원 자체가 강인함, 그 강인한 존재감을 뜻한다고 해요. 뭔가 인상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지 않나요? 헤드램프가 굉장히 강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위아래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드름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은 이 아래쪽 라인에만 나오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도 강렬한 느낌이 나네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휠 디자인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력 성능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연비율에 좋게끔 휠을 만든 게 특징이고,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연비 또한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배기량도 100cc 낮지, 출력은 좀 더 좋지, 그런데 연비는 또 더 좋지,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차가 또 그랑콜레오스가 아닐까. 현대기아가 굉장히 긴장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긴장해야지. QM6보다 훨씬 커진 듯한 느낌이 확 들어요. 맞아요. 지금 현행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전장은 짧지만 휠 베이스는 조금 더 길어요. 그러면 산타페보다 실내 공간이 더 넓을 수도 있겠네요? 넓다는 얘기지. 와, 클래딩 라인은 일단 하이그루시로 적용이 되어서 얇게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 아래쪽 로커 패널 쪽은 또 끊어진 상태로 하이그루시로 사이드 스텝이 있는 것처럼 또 들어가 있습니다. Q7 같은, Q8 같은 그런 쿠페형 SUV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차가 뭔가 일반적인 SUV보다는 스포티한 SUV의 느낌도 이 그랑콜레오스가 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위쪽에 필러라든지 이런 몰딩들이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고, 루프레까지도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들어가서, 그래서 비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포티한 느낌도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 후면부는 약간 포르쉐 느낌인데? 아, 이게 테일램프가 하나로 쭉 연결되니까 그런 느낌이 또 나는 것 같아요. 테일램프 아래쪽에도 이렇게 얼음처럼 이렇게 띡띡띡띡띡 들어가 있잖아요. 전면부 얼굴과 통일감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뒷모습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어두울 때 리어램프만 딱 나오면은 포르쉐 카이엔인지 구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하이그로시로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니은자 모양의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배지가 또 들어가 있어서 나는 하이브리드 차다라는 걸 또 알려주고 있네요. 이거는 트렁크 어떻게 열까요? 아니야? 아, 여기네. 거기야? 아, 네, 여기. 네,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공간이 왜 이렇게 넓어요? 우와. 아니, 전장이 산타페 소렌토보다 짧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네, 이 왼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깊은 공간이 있고요. 파워 아울렛과 조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서 꼈다 뺐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아래쪽도 오, 뭐야, 왜 이렇게 이뻐? 아, 근데 폴딩 시키는 레버는 트렁크에는 없네요. 아, 트렁크에 아. 없어요? 그래도 이 차는 차박을 할 수 있는 차잖아요.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이제 부산 모터쇼까지 와서 제가 트렁크 리뷰를 하는데 오, 공간감이 굉장히 좋아요. 오. 와, 진짜 넓다. 오, 진짜 넓어요. 썬루프는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 헤드라인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단 제가 누웠을 때는 차박은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라이트는 뒷좌석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산타페보다 3cm가량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도 많이 뽑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도 여유가 있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끝까지 붙인 상태에서는 앞좌석 포지셔닝을 굉장히 넉넉하게 했음에도 한 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일단 허리를 펴고 앉아도 이렇게 헤드룸 공간에 나옵니다. 이게 리클라이닝이 한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리클라이닝의 각도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각도예요. 이 시트가 고급스러워. 아니 뭐야 시트. 그리고 이 척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구획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척추를 살짝 지지해주는 듯한 느낌이 나서 착차감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산타페에서 타시려는 분들 진짜 꼭 한번 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차인 것 같아. 르노에서만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모델은 아니고 지리 자동차랑 볼보랑 어떻게 보면 합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보의 CMA 플랫폼을 사용한 차량이고 그러니까 볼보의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이 된다. 그러면 또 안전하겠네요. 볼보 하면 안전이잖아. 그렇지. 네. 근데 또 이 헤드라이닝 아까 라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특이하죠. 인상적이다. 네, 네이비 컬러로 들어가 있는 시트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청량한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조를 작동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서 열선 시트도 3단계까지 작동을 할 수가 있네요. 그물망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센터 터널이 또 평평하다라는 게 이 차량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가운데 시트에 앉았는데도 이 센터 쪽에 다리를 지금 모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가운데 시트 쓸 수 있어요. 다리를 벌려도 되고 모아도 되고 좋습니다. 일단 컵홀더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요 컵홀더 쪽 이 센터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스티치가 두 줄로 들어가 있어서 신경을 꽤나 많이 썼네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쟤는 계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와? 드디어 내 차 출고! 샵 신차는 카비니 오토모빌! 샵 일주일 만에 출고! 누구나 안심하고 좋은 자동차를 만날 수 있게 믿음의 거래를 약속합니다. 카비니 오토모빌. 네, 제가 운전석에 앉아있는데요. 지금 제가 안전벨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 안전벨트의 이 그립감이 뭔가 남달라. 두툼하다. 네, 굉장히 편리하고 부드럽게 안전벨트를 맬 수 있어서 좀 다른 느낌이에요. 총 3개의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 센터, 조수석까지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동일하게 같은 크기의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요. QM6만 하더라도 그 센터에 그 버벅이는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지. 네. 후속 모델이 너무 환골탈태를 확 해버려서 약간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이 있을 만큼 굉장히 달라졌어요. 네, 제가 한번 그 버벅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들을 거의 스마트폰 하나가 탑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이 돼서 클러스터 화면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보수석 화면은 지금 저한테는 잘 보이진 않아요. 시크릿 액정이 적용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계기판 클러스터에도 지금 내비게이션이 나오네요. 티맵 내비게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HUD 화면이 왜 이렇게 커?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나요? 네. 와. 와, 진짜 커요. 지금 여기에도 길을 안내해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길을 안내해주니까 길을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이렇게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주행할 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랜딩 기어와 비슷한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아, 이게 좋아. 기어 노브. 맞아. 네. 이거 너무 편해요. 그리고 공조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도 이렇게 물리식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오, 눌렀을 때 되게 느낌이 좋아요. 핸드폰 패드도 이렇게 오픈형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얹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스마트폰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 이 위쪽에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도 올릴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커버를 열게 되면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는 오픈형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의 일자로 들어가서 뭔가를 수납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도 센터 콘솔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손을 넣었을 때 손목까지 들어가는 정도의 깊이예요. 물병을 넣었을 때는 물병 머리가 나오네요. 전체적인 소재 같은 것들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오, 맞아요. 네, 이런 스티치 라인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부드럽고 굉장히 소재가 고급스럽습니다. 룸미러가 프레임리스로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 와. 그래서 그 거울을 열면은 이쪽에 라이트가 들어와서 화장을 고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쪽까지 꼼꼼하게 같은 소재로 싸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옆으로 뺐을 때도 연장까지는 안 되는데 각도를 살짝 조절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만 됩니다. 시트의 착장감이 굉장히 편해요.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서 몸을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요추 받침대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동그랗게 들어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인체공학적이에요. 되게 허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을 돌려보면은 사운드가 나오면서 이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트 모드. 와, 스포트 모드일 때도 또 소리가 달라. 그리고 AI는 뭐야? 그리고 스노우 모드.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안 나올 때 클러스터 화면은 가운데에 속도가 나오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했을 때 이 클러스터 화면은 변경이 되진 않나 봐요. 근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모델은 그랑콜레오스의 알핀이라는 패키지 모델인데요. 알핀이라는 패키지는 스포티한 디자인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의 N9, 기아의 GT라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장주 로고도 지금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네. 헤드램프도 블랙 베젤이 들어가 있어요. 파란 색깔이 포인트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릴도 하이그루시로 적용이 되어 있고 파란 색깔로 이렇게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고 하단부 쪽에 보시면은 이 가니쉬 라인 끝부분에도 파란 색깔로 이렇게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휠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알핀이라는 배지가 들어가 있고 파란 색깔이 알핀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이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위쪽 루프 쪽이 하이그로스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차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 사이드 쪽에 파랑 색깔 빗살 무늬가 또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파랑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후면부에 들어가 있는 이 엠블럼과 레터링이 이렇게 다크한 느낌으로 차별점을 준 것 같고요. 테일램프의 라인들도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과 파란 색깔의 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니쉬 끝부분에도 블루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핀은 파란 색깔이 포인트 컬러다라는 거를 뒤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니까 느꼈어요. 이 그랑콜레오스는 알핀 모델이 완전형이다.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실내에서 확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알칸타라 소재들이 꽃에 들어가 있어요. 이 대시보드 가운데 부분이랑 도어 패널까지 쭉 알칸타라로 들어가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 좀 욕심을 내자면 이 헤드라이닝까지 알칸타라로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형상 디자인도 다 달라요. 네, 이 포인트 컬러인 파란 색깔로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A네. 알핀의 A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A 모양으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네요. 헤드레스트랑 이 어깨에 있는 데 라인에 알칸타라로 들어가 있고 측면부까지 알칸타라로 들어가 있고 사이드 볼스터에도 이렇게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안전벨트 이렇게 파란 색깔 포인트가 있다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지금? 아 이거는 셀카 안 찍을 수가 없는데? 이쪽 암레스트 쪽에도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 파란 색깔로 또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와 디자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뒤쪽에 한번 앉아볼게요. 뒷좌석 시트에도 마찬가지로 퀼팅 라인들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전벨트도 파란 색깔로 들어가서 뒷좌석에서도 함께 이 알핀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파란색, 흰색 빨간 색깔 이게 이 프랑스 국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 맞네. 네. 프랑스 국기가 그 삼색 컬러로 돼 있잖아. 네. 네 지금까지 부산 모빌리티 쇼 르노 섹터에서 그랑콜레스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QM6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상품성이 완벽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상품성에 관해서 논하려면은 가격이라든지 주행 성능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시승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시 예상 출시는 10월 이후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모빌리티 쇼에 아직 못 찍은 차가 많기 때문에 빨리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계속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여정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중요한 일입니다. 중고차와 함께하는 새로운 만남. 야! 타! 와! 완전 새 차네! 신차를 만나는 짧은 기다림. 쟤는 계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와? 드디어 내 차 출고! 샵 신차는 카비니 오토모빌! 샵 일주일 만에 출고! 누구나 안심하고 좋은 자동차를 만날 수 있게 믿음의 거래를 약속합니다. 카비니 오토모빌.